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은 재난 대비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닷새째 퍼붓는 폭우에 70명 넘게 숨졌고 실종자도 60명이 넘습니다. 재난 대비 강국인 일본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건지 도쿄 성혜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월 평균 강우량의 3배 가까운 폭우가 닷새째 일본 중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강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산등성 곳곳이 벗겨져 처참한 몰골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73명, 실종 63명을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 산사태 피해자들입니다. 지난주 지나간 태풍 영향으로 물러진 집안이 산사태 속출의 원인이 됐습니다. 300만 명 넘게 대피했고 침수 지역들은 여전히 고립돼 정전과 단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救命 救助, 비난은 시간との 戦いです. 引き続き 전력で 救命 救助, 비난 유도에 当たっ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 이번 폭우는 일본 서남부를 오르내리던 장마전선에 남쪽에서 밀려온 수증기가 합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흘 동안 최고 1,080mm의 물벼락이 쏟아지면서 교토부 같은 도시 지역조차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우경보가 전달되기도 전에 생활터전이 물에 잠긴 주민들은 정부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物はですね、壊れればどうにでもいいですけど、やっぱ人っていうのはですね、ちょっと変えれないんで。 지난해 8월 규슈 지역에서 비슷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